안녕하세요. 신규 다크나이츠가 나와서 일단은 공성전 걸로 하나를 먹었고, 그 다음에 이벤트 업적도 있기 때문에 이게 32렙이 되기는 되는데, 아직 한 2주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뽑기를 준비했습니다. 빠르게 좀 초월을 해서 써보고 싶기 때문에, 자, 바로 뽑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은 지금 육성 영웅 조합을 통해서 육성 영웅 소환권 4개를 또 추가로 받아놔서, 자, 올해 조합할 수 있는 요 4개를 먼저 한번 받아보고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아! 아, 놀래라. 파란 화면에 처음부터 떴는데, 이거는 확률 상승이랑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나올 것 같지만, 자, 두 번째 도출 바라보겠습니다. 조색깔은 뭐 볼 필요 없죠. 초선. 세 번째. 자, 요것도 안 나왔고, 마지막 파란색. 아, 오를리가 딱 나왔어야 됐는데, 일단 시작은 기분 좋게, 자, 우리 단골솔님 오를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B등급까지 있기 때문에, S등급 한번 뽑고 마무리할지, 아니면은, 이게 또 홧김에 개수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상자 한계선에서 끝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거부터 달립시다. 출발. 오랜만에 결제이기 때문에, 빨리 나와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뜨면은, 기분 좋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 위쪽. 오성 조커, 중간. 녹스, 왼쪽. 리나 패 뽑기도 해서 유를 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V3장 크리스마스 부금도 털어놨으니까 제발. 무소 오른쪽 링링 아래쪽. 아, 느낌 안 좋은데. 자, 출발합니다. 요번에도 3장 빙고인데, 자, 아래쪽 중간 위쪽. 와, 스페셜이 아직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데, 자, 이상한데 느낌이. 세 장 연속에, 자, 요런 식으로 뜰 때는 항상 느낌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알리, 엘렌, 엘린, 출발. 어, 느낌 안 좋은데, 이상해. 중간, 아칸 위쪽, 아, 놀래라. 아, 라이언, 오른쪽. 자, 확률업은 일단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지? 한 번 더. A급, 와, 벌써 A급이야. 어, 세 장씩만 나오고, 지금 완전히 뭐, 동물농장이라서, 어, 확률 진짜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자, 스니퍼 아래쪽, 녹스 왼쪽. 와, 너무하네. 이거 뭔가 안 좋다, 느낌이. 자, 합성 들어갑니다. 멜키레랑 연희도 해버리고 싶은데, 쟤네들은 좀 킵을 해놓고, 자, 세바스찬, 출발합니다. 육성 합성부터 한번 깔끔하게 해볼 텐데, 녹스죠? 재합성 조금만 더. 제발 녹스야. 아, 이 괴물들 말고 아스드 용 나오지 말라고. 한 번만 더 카론. 제발 깔끔하게 6000개로 끝내자. 아, 깡통이 한 번 더 마지막. 진짜 마지막 하고 싶어. 다시 하기 싫어. 아, 스니퍼 파란 화면이라도 제발. 아, 벨리카 몰라. 한 번 더 간다. 에라 모르겠다. 세라 한 번 더. 진짜 마지막 합석이 많이 있으니까 마지막. 에라 모르겠다 안 해. 자, 두 번째는 조커랑 카이 출발합니다. 조커 카이 출발. 아, 아수라 멜키르나 연이 확률 막 그런 느낌이 약간 드는데, 메이 한 두 번 세 번만 더 해보자. 후바드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좋은. 모조리 지금 날아가는 것 같은데, 나오자. 아, 두 번만 더 하자, 두 번만. 자, 관우가. 아, 녹스 그만 나와, 임마. 왜 옛날 영웅만 나오지? 이상한데. 자, 로즈 한 번 더. 진짜 마지막이다. 아직 삼성 합성도 있으니까. 에, 안 해. 자, 안 되겠다. 태우가 좀 많이 남으니까, 세바스찬이랑 태우 갑니다. 모르겠다, 가자. 제발, 태우 쓴다, 나오자. 아. S급이라도 노려보자. 출발. 세정 고정이고. 아, 이게 오를리 뽑을 때랑 카드가 완전히 다른데 왜 이러지? 엘레인 풍연 구피. 아, 오를릴 때는 막 퍼주면서 확률도 괜찮았는데 이상하단 말이지. 이상해 이거. 세장만 나오네 계속. 자, 왼쪽. 어! 아, 뭐야, 깜짝이야. 부사왕 말고 다크나이트 나오라고. 좋은. 카르마도 확률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일단은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슬슬 나오려고 하는 건가? 갑시다. 자, 요번에도 3장 카르마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자, 기대를 해보면서 왼쪽 빅토리아 가운데.
오, 클로에 깜짝이야. 오른쪽. 바로. 설마 상자만 까고 끝내는 거 아니겠지? 와, 이상한데 진짜. 깔 때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왜 세 개만 나오는 거지? 캐티 가운데. 챈슬러 아래쪽. 아, 카드들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자, 새로 빙고 위쪽. 좋은 아래쪽. 하울 마지막. 어, 이상하네 진짜. 스페셜이 좀 나올 텐데 이상하네. 한 번 더. 자, 요번에도 3장. 아무래도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무리 해야 되겠는데. 위쪽. 바로 아래쪽. 녹스 왼쪽. 캐티 봐봐. 이상해 이게. 자, 요번 판 녹화를 하지 않고 해버렸는데 일단은 완전히 망해버렸고요. 자, 한 번 더 갑니다. 요번에도 3장. 이상하다 이상해. 아래쪽. 룰이 오른쪽. 센터. 어? 아, 뭐야, 이상하네. 일단은 사황은 원래 확률대로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드디어 나올 때 됐나? 사황이랑 구사황이 나왔으니까, 이제 다크나이치도 나올 때가 되지. 또 3장. 깔끔하게 3대장 하나씩 나오고 끝내자. 왼쪽. 위쪽. 센터. 아, 제발. 제발 S급 나오기 전에 하나 뽑고 S급으로 하나 더 뽑아버리자. 왼쪽 루리 가운데 발리. 이상해. 옛날 캐릭터가 총 집합해버리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발. 와, 진짜 뭔가 주작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첫날이라서 그런가? 자, 원래 골카가 한 4개 5개도 좀 나와야 되는데. 왼쪽 진. 아래쪽 페페 가운데. 아, 진짜 뭔가 있다. 두 번만 더 뽑으면 되려나? 출발합니다. 오, 벌써 S급이야. S급으로도 나오면 될 거고 여기서도 나오면 되겠다. 깔끔하게 두 장 한번 연속으로 뽑아보자. 가운데 권호. 오른쪽 위쪽 캐티. 아래쪽 야, 나 진짜 요거 나오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U 하나라도 나오면은 한 번 더 할 생각이 있다. U 아니면은 신캐. U 아니면은 쌍둥이. U 아니면 쌍둥이. 개뿔. 자, 연희를 뿌려주다 보니까 지금 연희가 3개네. 자, 연희를 합성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희랑 카이의 만남. 자, 미녀와 야수 출발합니다. 제발 마지막. 연희를 쓰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제발. 아, 자, 앞선 조금만 더 해보자. 자, 토파즈 필요 없다 가자. 아, 제발. 300몇 개였는데 딱 두 번만 더 해본다. 자, 요거 빼고 두 번. 자, 첫 번째 제발. 아재요 제발. 아, 뭐야 무서워. 한 번 더 마지막. 자, 합성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아, 몰라. 한 번 더 제발. 아, 모르겠다. 한 번 더. 진짜 마지막. 이제 장비 빼는데 필요하니까 마지막이다. 아, 안해 안해. 아, 그냥 상자 두 개 더, 상자 한 개 더 까버릴까? 아, 요거 그냥 스던 들어가는 루비로 쓸 걸 그랬나? 자, 아래쪽. 자, 느낌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제갈량. 오른쪽. 아, 아리엘. 자, 아리엘은 처음 나오는데. 두 번째 제발. 잔여 루비 남기고 끝내자 제발. 아, 리나 가운데. 세라 마지막. 코코. 혹시나 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와, 카드가 어떻게 지금 거의 7000개를 뽑아가는데 이상하게 전부 다 3개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발리. 아래쪽 메이 가운데. 어, 이상한데. 자, 일단은 마지막이다 가자. 와, 뭔가 이상하다. 안되겠다. 3개밖에 안 나온다. 위쪽 제갈량 가운데 세인. 아래쪽. 와, 뭔가 있네 이거. 어떻게 3개만 이렇게 계속 나오지? 딱 4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오링하고 끝날 것 같은 느낌인데. 아, 토파즈도 다 사라져버렸어. 나오자. 와, 4장 드디어 처음으로 4장이 나왔다. 아까도 4장 나왔었나? 아, 굉장히 지금 확률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자, 아래쪽 좋은 가운데 데이지. 위쪽 유신. 왼쪽. 아, 5성. 3번 남았습니다. 한 번 더. 2등급 대장 하울 가운데 지크. 아래쪽 칭타오.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건가? 한 번 더. 자, 또 3장 제발. 가운데. 아, 놀래라.
와, 그걸 또 혁명단이 이제 한 개가 나왔네. 아까 라이언 포함해서 두 개인가? 아, 이상해. 엘리 마지막? 엘리. 대망의 라스트 출발합니다. 아, 요번에도 세 장, 제발. 위쪽, 스님, 아래쪽, 코코, 마지막! 아, 에스파다. 어, 망했네, 망했어. 샤오가 또 남았는데, 자, 멜키르도 지금 세 개이기 때문에, 모르겠다, 간다. 연이랑 멜키르 전부 다 쓴다, 가자. 멜키르를 후드로 패스니까 요번엔 나오자. 아, 자, 제발 행운의 여신이. 자, 행운의 여신이. 이거 진짜 마지막이다. 오늘의 마지막. 아, 비웃으면서 돈마블이 길이를 비웃으면서 끝이 나 버렸습니다. 손만 먼저 맞고 한 발짝 더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오빠의 청천명력 개스킬 발동. 이게 강화 버전이라고 하는데